안녕하세요, 랑둥이들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랑둥이들 야름입니다. 오늘 여름이 언니를 제가 이렇게 모셔왔는데 모셔온 이유가 뭐죠? 저를 예쁘게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네, 원래 여름이 언니가 되게 엄청 약간 귀염뽀짝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또 그렇진 않아요? 아, 귀염뽀짝한 그런 이미지라 가지고 오늘 좀 언니를 약간 스타일을 변화시켜주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떤 거죠? 좀 약간 큐티함을 살짝 가져가면서 섹시한 그런 느낌? 아, 그렇게 안 해도. 아, 안 해도 좀 섹시한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럼 눈빛 한번. 평소에 언니가 막 좀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편이잖아요. 네. 나중에 마지막으로 옷도 한번 좀 약간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입어보면 어떨까. 아, 당했어. 이래놓고 겁나 잘할 거면서. 제 메이크업 실력이 막 엄청 좋지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다뇨. 저 기준에서는 거의 뭐 포니 저리 가라 아닌가. 아, 포니님 저리 가라. 네, 아, 제가요? 네.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지금? 죄송한데 왼손으로 막 발로 하셔도 그거는 잘하지 않으실까. 그 얼굴이 이쁘니까 화장 아무 때나 해도 이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언니가 베이스까지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쉐딩을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윤곽부터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잘 쓰는 요거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사용해줄게요. 진짜 많이 썼네. 진짜 많이 썼지? 시커먼데 여기 약간 시커매요. 아, 쉐딩이 원래 시커먼처럼. 일단은 저는 턱을 깎아주는 걸 좋아해요. 또 섹시하면 살짝 그을린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또 요 밑에를 잘 쳐줘야 돼요. 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씻으세요. 집 가서. 아시겠죠? 저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네, 반쪽이 될 정도로 2kg는 빠져 보이게. 20kg는 안 되나? 20kg는 좀.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굴이 쪼매내지고 있어요. 원래도 쪼매놨거든요. 어머, 코가 이쁘네요. 아, 언니 코를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코가 이쁘네요. 이 밑에도 잘 쳐줘야 되거든요. 재밌네요. 애교살도 만들어줍니다. 웃어보세요. 어? 어머, 가식적이에요. 아이유쌤 많은데. 그러게, 쟤 두툼하네. 아, 무슨 하며! 무슨 하며! 오케이, 오케이. 와, 애교살 진짜 두툼하다. 이게 언니 동안의 비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젬스터에서 여름이 언니한테 언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언니가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아니, 너랑 너 나이 같은데. 고마워, 위로해주는 거야? 기죽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줄 건데 이거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거. 언니 이거 섀도우 팔레트 진짜 예뻐. 이 롬앤 베러덴 팔레트 5호. 어, 이것도 약간 시커먼데. 아, 시커먼데요. 시커먼 게 아니야. 그 눈 파르르 떨지 마시고요. 무서운데. 무서워요? 어, 벌써 그윽해져요. 이쁜데? 내가 그윽 가능할까? 그윽 답가능이지. 눈빛 연습 좀 해야겠다. 나중에 그 언니에게 찍어야 돼, 알지? 하이라이트 거. 아, 나 분탄스러워, 그거. 언니 그거 엽떡소 크림치즈 하면서도 엄청 민망했잖아. 부끄러웠어? 스스로 만든 흑역사 진짜. 그거 진짜 언니한테 잘 어울렸는데. 맞아. 나는 그거 하자고 했거든. 석준이 오빠 그랬구나? 언니는 그러면은 메이크업 언제부터 했어? 초등학교 6학년. 진짜? 스킨푸드 토마토 선크림이. 아! 그거 바르고. 국룰이지. 에뛰드 틴트인가, 그때는? 에뛰드 디어 달링? 응, 나도 썼어. 많이 썼어. 언니, 있지, 류진 닮았다는 말 되게 많이 듣잖아. 어떻게 알아? 댓글, 댓글. 젠스터 댓글? 응. 근데 진짜 닮은 것 같아. 근데 난 손나한 닮았다, 제일 더 좋아해. 아, 진짜? 응. 모르겠는데? 저 지금 할게요. 이 다음에 블러셔 해볼 건데 블러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던 거 애나더 스토리즈 스토키네트 베이지. 아니 이게 갑자기 너무 뭉치게 발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근데 평소에 제가 봤을 때는 블러셔 거의 안 하죠? 나 겁나 열심히 바른 건데 그게. 아, 언니가 피부가 완전 애기 피부예요. 애기 같아요. 진짜? 왜? 진짜 딱 그 애기 피부가 뽀들뽀들 약간 그런 느낌? 아, 영상 나온 게 뭐할 것 같은데. 왜? 뭐 류진을 닮았니? 애기 피부. 아, 뭐 하나 빼. 예쁘니 귀여워. 하나 빼드릴까요? 어, 하나만 고르시면 제가 빼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너 마음에 들어. 제가 요즘에 꽂힌 블러셔인데 이거 투페이스드 캘리포니아 러브. 이거 진짜 이뻐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줘가지고 좀 섹시한 그런 느낌 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 이뻐요, 이뻐요. 클리오 거 골드 시어 사용해줄게요.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한데 아직 그 눈화장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어, 어떡해, 너무 섹시해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그게 너무 너무 걱정돼. 뭐가? 그 예쁜 척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좀 보고 배울까? 아는 유튜버 중에 영영이란 분. 아, 제가 또 섹시한 거 잘하거든요. 오, 못해 이런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완전 연예인이네요. 장난 아니시네, 이분. 이분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여기 이분이랑 되게 닮으셨네요. 아,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이 더 예쁘신데요? 아, 그래요? 아, 뭐냐, 확실히 염색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래? 저 눈썹 좀 길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조금 길게 그려줄게요. 그래. 눈썹은 그냥 5초면 그리는 걸. 눈썹이 제일 오래 걸려요, 저는. 왜 자꾸 웃어? 많이 예쁘나? 한번 봐봐. 이쁘지? 중간중간. 어? 이쁘지? 잘한다. 이쁘지? 됐어요. 제가 빠르게 끝냈죠? 아,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제가 또 펜라이너로 하기 때문에 또 점도 찍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관찰드릴까지.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진심이세요? 네. 언니가 관찰놀이까지 그려달랬으니까 제가 관찰놀이까지 그려볼게요. 이뻐! 근데 나 이쪽이 좋은데? 그거 잊지 말았어요. 지금 여기 찍었잖아요. 죄송한데 이미 여기 찍어놔가지고요. 다시 그려드릴까요? 아니면 이쪽에 하나 더 그려드릴까요? 톱에 있어도 예뻐. 잠깐만. 왜? 뭘 본 거지 내가? 아, 잘못 봤어. 진짜 여기서도 이렇게 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 거지? 오. 부들부들. 언니도 면허가 없다 그랬나? 우리 딱이 뱉잖아. 브레이크랑 엑셀 그 위치도 모르시던 분 아니세요 혹시?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모르세요? 브레이크가 어디 쪽인가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 당연히 왼쪽이야. 언니 되게 재밌는 거 알아? 내 얼굴? 아, 얼굴도 유재미인데 되게 재밌어. 말하는 게. 아, 그래? 응. 내 스타일이야. 무릎 봐주세요, 무릎. 그렇게 고개까지 같이 내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That's right. 속눈썹 엄청 기시네요. 이쁘네요. 이뻐요. 섹시해요, 섹시해. 완전 섹시해요. 립 샤넬 사용해줄게요, 샤넬. 요즘에 제가 꽂힌 립 이거. 자, 이제 여기서 무자비하게 음판팔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비벼요, 막 비벼요. 이거 색이 내가 쓰는 색이 아닌데? 이런 그쵸? 거 처음 써봐. 네, 지금 섹시해요. 완전 그 거의 킴 카다시안 요런 느낌. 존예탱. 이런 색을 바르고 예쁠 수가 있나? 안에는 요 루비오. 너무 새빨갛기만 하면은 또 여름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베이지 색깔이랑 섞어봤어요. 힘드세요? 아니야. 내가 이걸 한다 그랬나 싶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혼 좀 넣어주시겠어요? 아, 영광스럽게. 그 영상에서 메이크업 해드린 분이 처음이에요. 진짜? 응. 대박이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끝!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쁘죠? 섹시한 옷까지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섹시한 옷도 한번 입혀봤는데요. 어떤가요? 그 여름이 언니가 유교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교거리여가지고 너무 막 노출이 가하지 않은 약간 은근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혀. 과해요. 아, 과해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그럼 빨리 끝냅시다. 눈을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에. 진짜 잘했다. 이쁘죠? 저는 지금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제 얼굴에 어울리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완전 섹시한 그런 스타일로. 대박이다. 이 집 괜찮네. 이 집 괜찮나요? 잘한다. 다 자주 오시겠어요? 한번 더 와야겠다. 한번 더 오시겠어요? 그때는 그럼 제가 약간 청순한 느낌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여름이 언니의 스타일을 변신시켜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자기 심취이신 것 같거든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큐티 섹시 그런 느낌. 그죠? 한번 섹시. 큐티 없어요? 아, 큐티 없어요? 아, 그럼 한번 섹시한 표정 한번. 너가 그렇게 좋잖아. 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신 우리 여름이 언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신 우리 량덩이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석준이가 해 여름과 그리고 령령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제 여름이 언니의 뷰티 컷이 나갈 거예요. 예쁜 척 하는 영상. It started like a raindrop, raindrop. But it's already covering me. My heart keeps swaying nonstop. 나 볼게, 열심히 막 카페 봐, 언니.